보자고요. 31조. 그래서 항상 지금 뭐 배우고 있나요? 과세 표준. 자, 밑에 보면 이제 요학집 31조 간주 취득이네요. 자, 지목 변경은 매년 출제가 돼요. 지목 변경은 조심하자. 개인은 뭘로 갑니까? 증가한가요? 그러나 법인은 세부담을 줄여줘야죠. 소요된 비용. 지목 변경 증가한가요? 그러나 판결문 또는 법인 장부가 뜨면 뭐다? 입증되는 경우는 뭐다? 그 비용. 소요된 비용이라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다 증가한가요? 과점주주는 어떻게 계산해요? 아까 배웠죠? 총액 중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지분 비율을 곱하면은 과세 표준이 되고, 신축이나 증축 이런 거 등등등은 뭐다? 증가한 가액인데, 신축, 재축은 증가한 가액이 없죠? 소요된 비용. 자, 미니 강의 한번 읽어봐요. 시작. 뺀 가액이 뭐다? 증가한 가액. 즉 차액을 얘기하죠? 개인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개인이에요. 그런 앞대가리가 법인이,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법인은 무조건 그 비용으로 한다고요. 그럼 칠판 봐요. 잘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까 첫 시간에 설명했죠? 객관적이다. 무조건 그대로 뭘로 가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가잖아요. 그대로 언제나 객관적인 것만 쓰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신고가액과 비교해서 뭐? 시가 표준액 둘 중 큰 거. 잘 들어요. 그럼 지목변경도 신고하죠. 이거랑 비교해서 큰 걸로 가는 거예요. 큰 걸로 항상 여섯 가지가 아닌 거는 항상 큰 걸로 간다고요. 지목 변경도 알아두시고 넘어가자고요. 자, 넘어가면 시가 표준액이 있네.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나왔네. 시가 표준액 나와 있죠? 토지 및 주택 공시된 가격이 있는 경우는 뭐다? 공시가격을 쓰는 거야. 토지는 공시가격이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 공동주택은 통합해서 발표하죠? 공동주택가액. 단독주택도 통합해서 개별주택가액. 그런데 1번, 2번, 3번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공시가격. 국세에서는 이해를 뭐로 써? 기준시가. 세 가지는 법률에 의해서 공시하잖아요. 1년에 한 번. 시가표준액, 공시가격, 기준시가 용어는 다르되 뜻은 같은 거예요. 제일 잘하는 거 이거잖아요. 공시가격 3개, 1번, 2번, 3번. 지방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시가표준액. 양도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기준시가. 자, 그 다음 두 번째 칸. 공시가액이 없다. 없잖아. 그럼 누락되면 없을 수가 있잖아. 그럼 1번 밑줄 그어. 개별 공시가 또는 개별주택가액이 공시되지 않을 때는 국토부에서 제공한 바다 비준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비준표를 갖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만든다고요. 비준표. 그러나 2번 공동주택가액이 공시되지 않을 때는 뒤에 비준표가 나오면 안 돼요. 지역별, 단지별, 층별 등등을 감안해서 시장군수가 만들고, 키워드가 뭐라고요? 공시가격이 없다. 알아들었나요? 비준표 등을 사용한다고요. 그리고 잘 들어요. 해당 연도에 공시가격이 없다. 위에는 아예 없는 거고 해당 연도만 없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당해 연도, 해당 연도만 없을 때는 비준표가 나오면 안 돼. 바로 뭐다? 직전 연도. 직전 연도 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해당 연도 딱은 직전 연도예요. 해당 연도만 없는 거는 작년 걸 사용하면 된다고요.
공시지가를 사용하면 된다고요. 공시가격을. 근데 거기는 해당 연도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준표 또는 층별, 단지별 해당 연도란 말이 없죠. 해당 연도가 붙으면 뒤에 짝은 뭐가 온다고요? 직전연도. 자, 그다음 토지주택 외의 건축물은 상가를 얘기하죠. 상가를 얘기하잖아. 쭉 가 저쪽 결국 누가 만들어? 이런 지수 등을 감안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이라고요. 자, 그 다음 3번 법인이 아닌 자의 건축했잖아. 법인이 아닌 자는 뭐다? 개인. 밑줄 그어. 여기는 건축하거나 대수선수 들어가요. 대수선. 아까 우리가 비과세 파트에서는 대수선은 제외했죠. 여기는 대수선도 들어갑니다. 몇 프로 넘게 입증하라? 90% 100분의 넘게 법인장부로 입증하면 뭐다? 이해도 그대로 그 가격을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거는 토탈 7개가 되는 거예요. 요것도 믿어준다고요. 1번 2번 3번 합한 가액이 90% 넘게. 자, 그 다음 4번 보자고요. 자, 밑에 4번. 자,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죠. 그럼 뭔 뜻이에요? 이거 봐요. 객관적이 아닌 거죠. 여기 보라고요. 객관적이 아닌 거는 다 얼로 가라. 이해 아니면 일로 가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증여, 기부, 그리고 특수관계자 간 짜고 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상 취득으로 안 가요. 그 다음 2번도 주택거래 신고지역도 안 가죠. 그리고 3번 화해조사도 안 가죠. 그리고 공정증서도 안 가죠. 계약서, 계약서도 안 가요. 검증된 것만 믿어줘. 그럼 1번, 2번, 3번, 4번, 5번 지문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원칙은 뭘로 간다? 신고가액. 적게 미달 신고하면 무조건 지문이 뭘로 바뀐다? 시가표준액으로 바뀌는 거예요. 객관적인 게 아니니까. 지금까지 뭐 배웠어요? 과세표준 결정 방법을 배웠잖아요. 자, 그럼 칠판 한번 보세요. 이제 사실상 취득가액이 결정됐잖아요. 그럼 여기에다 이제 무슨 비용을 더합니까? 간접비용을 더해서 총취득가액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봐요. 자, 건축했으면 건축비가 직접비용이죠. 사실상 취득했으면 사실상 취득가액이 직접비용이라고요. 원가 여기에다 뭐를 더한다? 간접비용을 더하면 과세표준 총취득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장에 가면 이제 이해가 출제가 안 되면 간접비용에 포함한다 제외한다를 정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나왔잖아요. 취득가액의 범위 오른쪽에 나와 있나요? 자, 한번 읽어봐요. 또박또박 읽어봐요. 취득가액 또는 시작. 취득가액 또는 자, 첫 번째 줄 밑줄 그어요. 이후에 나가는 거는 취득가액이 아니에요. 이전. 이후는 취득가액이 안 되고. 자, 그 다음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합치면 취득가액이 된다 그랬죠? 그럼 직접비용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서 일정액을 할인받았잖아요. 그럴 때는 취득가액이 뭐다? 다섯 글자가 나와야 돼요. 할인된 금액. 할인금액은 취득가액이 아니라고요. 할인 된 금액이 취득가액이라고요. 그럼 이제 왼쪽 오른쪽 정리해야죠. 간접비용 포함하지 않는 거. 그럼 1번은 뭐다? 건설자금. 건설했잖아 직접. 그럼 이자 금융비용은 무조건 더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건축비가 100억이야 그럼 직접비용은 얼마예요? 100억. 100억이잖아 근데 집 지을 때 건물 지을 때 금융비용이 들어갈 수 있죠?
일부는 차입해서 짓잖아요. 그럼 이자가 1억 들어갔어. 그럼 건축비는 합쳐서 얼마라 그래요? 101억이라고 얘기하죠. 101억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101억이 본전이야. 그래서 금융비용은 건설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원래 취득가액이 어떻게 한다? 포함해서 우리는 얼마에 취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2번 나와있죠? 2번은 별 붙여있잖아 다. 그럼 2번은 개인취득인지 법인취득인지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법인만 포함합니다. 개인은 포함하지 않아요. 할부이자 연체료 법인만 포함한다고요. 법인은 장부에 기록하죠. 그러니까 취득세 계산할 때는 포함해. 그러나 개인은 장부가 없을 수도 있죠. 개인은 일일이 뭐다 지자체가 이런 내역을 몰라요. 그래서 2번은 할부 연불 연체료는 법인만 포함한다고요. 법인이 아닌 자는 어떻게 한다? 제외. 이유는 몰라 지자체가. 자, 그 다음 3번은 뭐예요? 농지전용 부담금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암기하지 마세요.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거잖아. 의무적으로 부담하니까 당연히 취득가액이 더해야죠. 의무적이니까 나갈 돈이잖아요. 자, 그 다음 4번은 용역비 수수료.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더하는 거예요. 이 수수료가 대표적으로 뭐예요? 중개사 수수료. 그래서 우리는 중개사 수수료를 더해서 얼마에 취득했다고 얘기하죠?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더하는 거야. 자, 그 다음 5번 취득대금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거니까 더하는 거야. 약정했잖아 채무를 인수하기로. 그럼 채무인수액도 돈이 나가죠? 약정에 의한 거니까 더하고. 자, 그 다음 6번은 뭐다? 매각차손 손해났잖아. 손해난 거를 더해줘야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각차손도 더한다고요. 있다면. 그럼 여기에서 주의할 거는 뭐만 주의하면 돼? 2번. 나머지는 개인 법인 구분 안 해요. 2번 지문이 나오면 개인인지 법인인지 반드시 확인하자. 자, 그 다음 오른쪽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간접비용. 1번은 뭐예요? 판매를 요한 거니까 포함하지 않지. 취득을 요한 게 포함하는 거예요. 광고 전전비 이런 거. 그 다음 2번은 뭐다? 전기가스. 전기가스는 취득 후 누가 사용하는 거야? 이용자. 취득 후니까 안 들어가요? 이용자니까. 그리고 3번은 뭐다?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이거는 취득 물건과는 뭐다? 별개. 별개니까 제외하지. 취득 성격이 아니라 무슨 성격이에요? 보상 성격. 그리고 거기 뭐 나왔어요? 이거는 무조건 이번에 출제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제외. 취득세 계산할 때는 취득세 세부담이 크기 때문에 무조건 제외한다고요. 부가가치세는 4억짜리 취득하면 4천만 원이 10% 부가가치세죠. 이거를 얹혀서 취득세를 계산하면 매수가 안 일어나요. 세금 때문에 무조건 제외. 잘 들어요. 그러나 양도소득세에서는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취득세는 무조건 제외한다고요. 부가가치세는 원칙은 필요경비에 포함해서 공제받아. 예외는 포함하지 않아. 일반 사업자는 10% 환급받죠. 10% 환급받잖아. 그럼 양도세 계산할 때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안 한다고요. 결국 10% 환급을 못 받는 개인이나 관위과세자 포함해서 비용으로 인정해줘요. 그래서 취득세에서 안 나오면 양도세에서 이번에 무조건 출제된다고요. 지금 문제은행이 나와 있어요. 지금 알아들었어요? 팔아먹을 때는 포함할 수도 있고 제외할 수도 있어요.
왜 이해는 제외한다. 10% 환급받았으니까 또 공제해주면 안 되잖아요. 알아두시고. 아, 장관 취득세만이라도 잘해요. 무조건 제외. 취득세 부담이 늘어나니까. 자, 밑에 6번.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 취득했잖아. 일괄 취득했죠? 자, 1번 지문만 알면 돼요. 자, 1번 지문 한번 읽어봐요. 토지와 건축물을. 시작. 자, 밑줄 거예요. 한꺼번에 취득했잖아. 상가를 5억 주고 한꺼번에 취득했어. 그럼 시가표준액은 상가 건물 따로 땅 따로 시가표준액을 만들어야죠. 그럴 때는 나누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암분. 그럴 때는 기준이 뭐다? 시가표준액 비율. 면적 비율 하면 안 돼요. 항상 가액을 나눌 때는 항상 지방세는 시가표준액 비율. 국세에서는 기준시가 비율. 이러면 되는 거예요. 양도세에서는 어떻게 나눠요? 기준시가 비율로 나눈. 지방세는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 들어갑니다. 자, 43쪽. 아, 43쪽 풀었네. 몇 페이지에 갈 거예요? 자, 46페이지. 46페이지 맞아요? 자, 33번. 자, 별 하나 붙여요. 별 하나. 자,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사실상 취득 객관적인 거 6개죠? 6개에 해당하는 거. 1번 법인. 뒤에 조심하자. 증여잖아. 아싸, 법인. 증여잖아.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가죠? 증여. 무상이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답은 1번이네. 외국 맞죠? 3번 법인장부 맞죠? 아무런 말이 없으면 유상이에요. 그 다음 니은 국가 맞죠? 5번 검증 맞잖아요. 답은 몇 번? 1번 증여. 어떻게 한다고요?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객관적인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 34번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의 경우에는 신고가액 및 시가표준액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표라는 경우다. 옳은 것. 그럼 객관적인 거 찾으면 답이죠. 객관적인 거 6개. 1번 특수관계자간 짜고 하잖아. 그럼 이거는 뭐다?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이지. 그 다음 2번은 주택거래 신고지요. 객관적인 게 아니지. 자, 그 다음 3번도 화해. 객관적인 게 아니죠. 그 다음 4번 국간의 뒤에를 조심하자. 쭉 가서 무상. 무상이잖아. 답은 5번이네. 검증만 객관적이잖아. 그럼 1번, 2번, 3번, 4번은 어떻게 가요?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간다고요. 정답은 5번밖에 없네요. 특히 4번은 뒤에 잘 봐야 돼요. 무상. 증여에 속지 말자. 자, 그 다음 밑에 35번. 자,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거다. 공정증서. 객관적이 아니죠? 객관적이요. 그대로 틀렸잖아요. 그대로 되는 거는 뭐다? 객관적인 것만. 답이 1번이네.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가죠. 자, 그 다음 2번은 판결문은 객관적이죠? 맞네. 자, 3번은 개인이죠? 개인은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가액이 과표다. 맞잖아요, 원칙. 그 다음 4번 국가인데 뭐를 물어본다? 계약서. 계약서는 객관적이 아니에요. 계약서는 안 믿어준다고요. 자, 그 다음 5번 증가했다.
증가분. 맞네.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1번이라고요.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서 자, 37번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별 두 개 붙여요. 37번. 나머지는 원리 다 똑같아요. 37번 별 두 개. 자, 1번 소요된 병이 5천이죠. 그럼 법인은 5천이잖아. 답이 그럼 5천을 찍으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답이 4번 아니면 5번이네. 찍더라도 소요된 비용, 법인은 무조건 소요된 비용이잖아요. 근데 개인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야 돼요. 신고가액이 얼마다? 7천. 그럼 시가표준액 차액이 얼마예요? 5천. 5천이에요? 4천이에요? 4천. 그럼 신고는 7천으로 했죠? 그러나 시가표준액은 4천이잖아. 그러니까 큰 거 얼마다? 7천.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4번. 4번이라고요? 만약에 7천이 없다면, 7천이 없다면 5번이 되고, 7천이 없다면 그냥 5번이 답이요. 자, 다음 오른쪽 38번 별 3개 다시 한번 업을 시킵니다. 38번 별 3개. 자, 칠판 봐요. 신고한 가액이 얼마예요? 9천. 시가표준액 차액 개별 공시지가가 시가표준액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1억. 1억이잖아. 법인은 무조건 뭐다? 9천. 아, 8천이에요? 신고가액이? 아, 신고가액이 9천이잖아. 그 다음 시가표준액이 1억이죠? 그럼 개인은 얼마로 가요? 1억으로 큰 거. 그러나 법인은 무조건 뭘로 간다고요? 소요된 비용 8천. 그럼 1번은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취득 시기. 중빠른 날 맞잖아요. 자, 그 다음 2번은 갑이 개인이라면 9천이 아니라 뭐다? 1억. 답이 2번이네. 그죠? 왼쪽이랑 반대네. 그 다음 법인은 무조건 뭘로 간다? 소요된 비용 8천. 맞죠? 그리고 4번 납세의무자는 누구예요? 취득시점이 아니죠? 변경시점. 그 다음 세율은 간접취득은 몇 프로? 2%. 2%잖아. 등기는 과세 안 하잖아요. 1000분의 20. 2%. 됐어요? 자, 그 다음 39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1번 토지의 시가표준액. 뒤에 너줄너줄 틀렸잖아요. 시가표준액을 물어보니까 개별공시지가이다. 아,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이다. 뒤에 지워야지. 자, 그 다음 2번은
모든 주택의 시가 표준액은 원가를 참작하였다. 벌써 틀렸네. 개별 주택가액 또는 공동주택가액이다. 세법은 두 가지로만 구분하죠. 개별 주택가액 또는 공동주택가액이다. 자, 넘어가자고요. 자, 3번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이거 객관적이 아니네.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객관적이 아니죠. 뒤에 지문은 뭘로 바뀐다? 시가표준액. 신고가액 틀렸네. 이상 신고하면 맞는 지문이죠. 미달이니까 항상보다 시가표준액. 신고가액 틀렸잖아요. 그러나 이상하면 맞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 답은 4번이네. 원칙은 뭐다? 취득 당시 가액, 신고가액.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 4번이네. 자, 그 다음 5번은 지자체는 객관적이죠? 언제나 그대로 사실상 취득가액. 시가표준액 틀렸네요. 그래서 답이 몇 번밖에 없어요? 4번밖에 없네. 자, 그 다음 40번. 별 하나 붙여요. 40번. 별 하나. 자, 1번은 주택법은 객관적이 아니죠? 이상 신고했잖아. 그럼 뭐다? 뒤에 지문이 신고가액 맞죠? 미달 신고하면 시가표준액, 이상 신고하면 신고가액. 자, 그 다음 2번은 드디어 나왔다. 매각차손도 포함하죠? 손해난 것만큼 더해주는 거예요, 매각차손. 그 다음 드디어 나왔다. 3번 개인이 연체료 할부이자는 개인은 포함한다가 아니라 뭐다? 제외한다. 자, 나왔다. 부가가치세, 취득세 지문 무조건 뭐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 다음 5번은 지목변경이죠? 법인으로 출발했네. 소요된 비용 맞잖아요.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3번. 이번 시험에 3번 지문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개인은 제외, 법인만 포함.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자, 오른쪽 보자고요. 42번 오른쪽 가요. 자, 41번 풀고 가죠. 자, 1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번 법인이 아닌 자, 대수선도 들어가요. 여기는 몇 프로 넘게 입증하라? 100분의 90 넘게 입증해야 돼. 80 틀렸죠? 100분의 90 넘게 입증할 때는 믿어줍니다. 대구 11명 대구. 자, 넘어가죠. 2번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주택법은 안 믿어주잖아요. 큰 거 맞죠? 자, 연부는 4연 계약 보증금을 포함한다. 당연히 보증금도 포함하죠. 그 다음 4번은 개수하면 증가한 가액이죠. 전체 면적을 틀렸잖아. 증가된 면적을 개수는 전체 면적 틀렸잖아요. 증가된 면적. 자, 그 다음 5번 또 나왔다. 지목 변경 법인이잖아요. 그럼 법인은 무조건 뒤에 지문이 뭐 나와야 돼? 소요된 비용. 이거는 5번은 개인이라면 맞는 거야. 시가표준액 차액은 증가한 가액이잖아요. 그래서 법인으로 출발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예, 법인 장부가 없다면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41번의 답이 몇 번이에요? 3번밖에 없네. 자, 그 다음 42번 시가표준액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자, 1번은 맞죠. 공시된 가격 세 개를 얘기하잖아요.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의 공동주택가액을 시가표준액이죠. 자, 2번 잘 봐요. 쭉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어요? 해당 연도에 공시되지 않았다. 그럼 뒤에 지문은 직전 연도 거를 산정한 가액을 사용한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뒤에 지문은 직전 연도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나 3번, 3번은 뭐예요? 아예 공시되지 않았다. 그럼 비준표가 나와야죠. 그러나 4번도 공동주택가액은 층별, 단지별, 국토부가 안 쓰겠다 이거지. 이렇게. 그 다음 5번은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맞는 질문이잖아. 그래서 몇 번이에요? 2번. 해당 연도짝은 뒤에가 뭐가 나와야 된다? 직전 연도. 자, 마지막 문제네요. 넘어가요. 자, 43번. 별 3개 붙여요. 별 3개. 별 3개 붙이라고요. 자, 얼마에 계약했어요? 얼마에? 1억 1000. 부가가치세 포함됐어요? 제외됐어요? 포함되면 제외시켜야죠? 그럼 취득세는 얼마 갖고 계산합니까? 1억. 1억 갖고 계산한다고요? 제외. 자, 그 다음 중간은 필요 없고 간접비용이잖아. 지출한 비용. 그죠? 건설. 무조건 더하죠? 더하기 500. 건설이니까. 그 다음 연체이자. 제외요? 더해요? 누가 취득했어요? 문제가 법인, 비회사, 법인이잖아. 비회사, 법인이죠? 그럼 얼마를 더해야 돼요? 500. 법인은 더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밑에 중개사 수수료 100만원 이내, 부가가치세 포함해야 제외야? 제외니까 당연히 얼마 더한 거다? 100만원. 그럼 과표는 다 더하면 되죠? 1억 1600.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네. 잘 들어요. 응용문제. 이 문제가 개인취득이라면, 회사가 없고 개인 대 개인취득이라면 답이 달라지죠? 개인취득이라면 연체료 할부이자는 제외합니다. 그럴 때는 답이 1억 600이 돼버리죠? 그럴 때는 답이 3번으로 바뀐다고요. 문제 지문이 개인이라면, 개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인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면, 연체료는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연체이자 할부이자. 그래서 자,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는 98페이지까지 풀어오세요. 그래서 다 못 푸니까 오전은 홀수를 풉니다. 알아들었나요? 오전은 다 못 풀어. 어느 문제지고 다 푸는 선생님이 없잖아요. 그리고 야간은 짝수 위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요. 격주기 때문에 98페이지까지 진행합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홀수 위주로 풀어오라고요. 계속 풀다 보면 지겹잖아요. 그죠? 야간은 짝수 위주로 수업하고
5조는 홀수위주로 수업하되 짝수도 건드려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98페이지까지 다음 주에 진행한다고요. 그리고 자 실판 주목하세요. 다음 주에 오시면 절대 떠들지 마세요. 저는요 저도 민감해요. 나는 교실에 와서 딱 저는 저 조금 늦게 오잖아요. 그 버스 타고 오니까 난 학원이 떠드는 소리 나오면 저도 민감해져요. 이제 떠드는 시간에 책이라도 한 자리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발 떠들지 말고 문제를 풀어요. 먼저 오시는 분들은. 그리고 제가 자국 다른 학원이랑 비교하는데 다른 학원들은요 9시 반이면 다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쭉 이렇게 프린트를 풀든 안 주면 이제 못 푼 거를 풀든 복습하고 대기 상태에 계시다고요. 예, 좌우지간 우리는 열심히 해서 꼭 합격을 하자고요. 자 그리고 오늘 그래서 제가 조금 좀 오바를 한 느낌인지 내가 착각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하자고요. 그래서 이 세법은 제가 책임을 집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